의미 있죠. 예. 예. H.O.T. 빛 듣고 오셨습니다. 어, 근데 우리 아. 이선영님이요. 네. 친정집에 빛 활동할 때 무대 의상이 있으시다고. 아, 이게요? 잡지사 애장품 이벤트에 뽑혀서 재원 오빠가 실제로 입었던 옷을 받았거든요. 아, 이때 이런 거 많았죠. 애장품 이벤트. 야, 근데 이거를 실제로 지금까지 갖고 계시네요. 그러니까. 근데 이런 거 진짜예요, 샤디? 뭐가요? 진짜 애장품 줘요? 진짜 애장품이에요. 진짜? 실제로 저희 사인하고 사인 CD나 뭐 모자에 사인해서 드리거나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정말 당사자들이 해서 애장품을 드리는 거예요. 이런 루머들 많았잖아요. 이거 다 그냥 매니저가 돌리는 거라고. 아니 근데 뭐 저희야 그렇게 애장품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했는데요. H.O.T.는 조금 말이 다를 수도 있어요. 오빠들 스케줄 얼마나 많아요. 어쨌든 우리 선영님 대단하십니다. 아 근데 참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. 옛날 생각 저희가, 예, 네. 오늘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옛날 생각. 아 우리 또 대학로 예. 오빠들 지금 한 이제 한 쉬운 넘었을 텐데. 나 카타기 사랑 진짜 어쩔 거야 마로니. 우리 오빠들 이제 한 쉬운 다섯 됐을려나. 그분들이 약간 예. 그 다음 계보가 동대문 두타였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춤 1세대는 대학로였다고요. 우리 오빠들이 먼저였다고요.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아 이제 추억 여행 지나겠다 나셨네. 예. 발표해 볼까요? 네.